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비교 분석해드리는 코너 앱 대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블러터닷넷의 오원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빨간색 인상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타이랑 색깔 맞췄습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자, 오늘 앱 대비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그 교수님께서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 영화 다들 좋아하죠. 네. 영화 정보는 그러면 주로 어디서 얻는 편이세요? 예전에 사실 PC에서는 그 포탈에서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그냥 블로그 검색을 요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변 분들께도 영화 정보 얻는 편이고. 와이프가 맨날 알려줍니다. 네. 그 저도 포털 사이트나 그 주변 친구들한테 영화 정보를 주로 얻는 편인데요. 네. 그 사실 요즘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별점, 평점, 그 알바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예. 네.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얻는 영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앱과 또 미국의 영화 정보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앱인가요? 국내 앱은 버즈니 영화 가이드, 그리고 미국 앱 같은 경우에는 IMDb입니다. 아. 영화 팬들이라면 아주 관심을 가지실 만한 앱인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앱이라. 네. 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자, 1라운드 시장 현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버즈니 영화 가이드는 지난 2010년에 국내 벤처 업체 버즈니가 개발한 서비스인데요. 네. 그 일단 지금 현재까지 총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30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오, 예. 300만 건이나. 굉장히 인기 있는 앱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문하는 사용자의 수도 15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2010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에서 으뜸 앱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IMDb는 앱으로 출시되기 이전부터 그 세계 최대의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네. IMDb는 그 미국 아마존의 자회사인데요. 2009년에 앱으로 만들어져 출시됐습니다. 두 앱 다 사실 영화 팬들한테는 필수 앱이라고 할 만큼 이미 잘 알려져 있네요. 네. 또 역시 중요한 게 이 차별화된 영화 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 비교해 주시죠. 네, 버즈니 영화 가이드는 그 영화 평점은 물론 그 SNS나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 정보를 끌어모아서 함께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특징입니다. 자동적으로? 네, 이 앱에서는 블로그 평가 등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반전 있는 영화를 검색했을 때 반전 있는 영화를 별점 순으로 보여주는 등 그 신뢰할 만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상영작, 상영 예정작의 기본 정보, 그리고 배우 캐스팅, 예고편, 사용자들의 별점 리뷰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까운 극장의 상영 시간표라든지 극장 정보도 함께 제공해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이 버즈니 영화 가이드 앱의 차별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 영화를 추천해준다는 점인데요. 사용자가 봤던 영화 혹은 좋아요를 눌렀던 영화들의 정보를 자체 분석해서 아, 이 사용자라면 이런 영화를 좋아하겠구나 를 버즈니 영화 가이드가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기술이 우리가 요새 전문용어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술 기반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영화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니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우리 미국 앱인 IMDb 어떤 앱인가요? 네, IMD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웹에서 서비스가 시작된 서비스인 만큼 명실상부 전 세계 최대 영화 정보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IMDb 같은 경우에는 최신 상영작과 개봉 예정작의 기본 정보부터 영화 예고편, 사용자 평점 리뷰, 그리고 박스오피스 순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배우에 대한 소개, 그 배우의 필모그래피, 경력, 대표 영화, 배우 사진까지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IMDb 같은 경우에는 미국 TV 드라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네. 최신 미국 드라마부터 방영이 종료된 미드까지 아주 깨알같은 정보들이 IMDb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미국 서비스인 만큼 국내 영화 정보는 사실 약간 좀 부실하다는 면이 국내 사용자가 쓰기에는 약간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네요. 좀 우열을 가기가 좀 어렵네요. 솔직히 버즈니 같은 건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가 많이 잘 정리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IMDb는 역시 미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이 콘텐츠의 양과 질 측면에서는 뭐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사용자의 편의성과 부가 기능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버즈니 영어 가이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가장 큰 특징은 쉽고 직관적인 UI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매우 그리고, 쉽군요. 네, 쉽습니다. 쓰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네. 그리고 버즈니 영어 가이드 같은 경우에 부가 서비스 특징은 영화 예매 기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아. 그 앱 안에서 영화 브랜드에 관계없이 상영 중인 영화의 예매까지 간편하게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고요. 그렇군요. 이 밖에도 버즈니 영화 가이드 앱 안에 마련되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화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다는 점도 버즈니 영화 가이드의 매력입니다. IMDb 역시 많은 메뉴가 굉장히 쉽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가 기능 먼저 살펴보면 영화에 대한 각종 랭킹 순위와 통계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아하. 회원들이 뽑은 전 세계 영화 베스트 250,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장 많이 검색한 배우 순위, 그리고 평점이 가장 낮은 최악의 영화 순위, 이런 재미있는 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역시 버즈니 영화 가이드의 경우 하나의 앱에서 영화 정보도 찾을 수 있지만 원스톱으로 쉽게 영화 예매까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IMDb는 아까 말씀하신 그 최악의 영화, 저도 그 통계는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어떤 영화가 그렇게 평이 안 좋은지. 네. 네. 두 앱 다 차별화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3라운드 소비자 평가 측면에서 어떤가요? 사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앱이고요. 그렇죠? 사용자 모두 두 애플리케이션에 우수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버즈니 영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화 평가 정보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간단한 터치 몇 번만으로 영화의 무료 시사회 혹은 다양한 이벤트에 바로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도 좋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IMDb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뒷이야기 등을 알고 싶을 때나 미국 드라마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최고의 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영화 정보는 약간 좀 미비하다는 점이나 전체 서비스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네. 국내 사용자들의 접근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앱들로 여러분들도 영화에 대한 지식도 넓히시고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더욱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원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